ายชาติไปแล้วไม่เดี๋ยวจะเอาลายสายจ้ะลายสายจีบันทั้งสุกเอ็นไซน์เนาะ고요. 또 고급스럽고 그리고 카드 결제가 되는 게 최고였습니다. 비자 카드 결제를 했고요. 근데 사실 커피는 좀 맛이 별로여서 밍밍해서 제 생각에는 샷을 하나 더 추가해 달라고 하면은 해줬을 것 같아요. 일단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를 딱 봤는데요. 또 사람들도 만석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주문을 해보니까 포크 스테이크 이런 거 뭐 4.5불? 5.5불?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고요.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안전한 곳이고 또 백인들이 있으면 안전한 곳이에요. 사실 여기 백인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부담없이 와봤는데 음식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4.5불짜리고요. 양이 적당히 되죠? 케찹을 좀 많이 추가해야겠어요. 케찹 5천만 추천입니다. 오랜만에 먹방인데 제가 먹방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여기 보면 양념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찍어 먹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양념 두 개가 있는데 약간 매운 거부터 먹어요. 두 개를 바로 구웠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5천에 5천밖에 안 되는 금액에 먹었다는 게 정말 꼭 보이게 합니다. 아무튼 이건 하나다. 이거를 하나 서비스 줬어요. 프리래요. 그래서 한 번 안 먹어봤거든요. 사실 이거 그냥 맛이 그냥 코코넛 맛이라서 뻔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와서 한 번 안 먹어봤는데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시원한데 이거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맛있긴 한데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10분의 1도 못 먹었어요. 들고 어디 커피숍 가야 되는데 어디로 왔어요? 와우, 여기는 펫카페거든요. 강아지들이 귀여워라. 와, 다 친하게 지내네. 서로 물어뜯지 않고 착하네. 근데 덥지 않나? 나는 이 동남아시아에서 사는 저 강아지를 보면은 좀 불쌍해요. 너무 더운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저 지금 담요를 다 지금 온몸에 휘감고 저 모피를. 근데 이 잘생겼다. 뭐 먹고 좀 주고 싶은데 줄 게 이거밖에 없어. 여기 진짜 배부르네. 아니 똥꼬고 왜 친하게 지내나? 근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게 더워서 침 흘리는 것 같아요. 오, 침 흘린 거 봐. 더워가지고. 아유, 덥겠다, 진짜. 여기는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맹인 마사지예요. 이 아저씨는 계속 지금 보면은 맹인 마사지인데 저도 한번 받아볼까 막 그 생각을 하는데 잘 안 하게 되네요. 일단 너무 더운 데서 마사지 받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사실 눈 뜨고 계신 거 아닌가? 아무튼 저 침대보를 갈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논스톱으로 찍고 있는데도 계속 재밌는 게 보여. 이게 프놈펜의 뭐랄까 의외의 발견, 의외의 재미인 것 같아요. 여기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유로코피안 이렇게 커피로 이렇게 시주를 하는 거 하나 봐요. 좀 웃기지 않아? 일단 유로커피로 들어왔고요. 유로커피는 여기도 체인이에요. 걷다 보면 되게 많이 체인이 있더라고요. 온 거는 처음인데 가격이 엄청 싸요. 지금 보면은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2불 정도예요.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는 2.5불. 나쁘지 않아요. 사실 괜찮다고 봐요. 저는 뭐 이 정도도 충분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맛있게. 그리고 이런 것도 쭉 있고요. 아, 이 좋다. 조용하게 일하기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저 이런 책상 좋아하거든요. 또 아래에 이렇게 콘센트 있고. 딱 조용하게 작업하기 너무 좋은 곳인데, 이제서 발견했네요. 다른 지점은 이런 분위기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밖에서 일할 수도 있고, 더운데 여기서 일할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기본적으로 갖다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층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놓고 갔어요. 그래서 주고 있어요. 이제 약간 처음에는 황송한데, 아직도 황송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적응을 해야 돼요. 한국은 다 셀프잖아요. 아, 제가 지금 뭐 시켰지? 라즈베리 시킨 거, 라즈베리 승부 시켰거든요. 그냥 이게 스무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안 좋은 재료를 쓴 데가 있고, 이렇게 스무디 시럽을 쓴 데가 있는데, 여기는 스무디 시럽을 쓰는 데야. 분말을 쓰는 데는 좀 싸거나 안 좋은 데고, 시럽을 쓴 데는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거 커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다음에 오시고요. 이게 언제 남는지. 개 숫자가 더 늘어났어 지금. 장난 아니야. 이거 애도 커고 있어. 아, 복지복지하다. 확실히 여기 키우는 개들은 관리 상태가 엄청 좋네요. 근데 여기가 되게 강아지들의 사교 장소일 수도 있어. 한번 봐왔던 커피숍이고요. 오늘 일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 여기저기 문 안 연 데도 많고. 아래부터 찾고. 땡큐. 이게 빅사이즈고요. 가격이 3.2불이니까 3,800원? 일단 제가 늘 시럽을 몇 프로 넣을 거냐고 물어봐요. 이게 딱 몇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30%를 넣었다니까. 카라멜 마키아토가 돼서 사실 약간 라떼를 먹고 싶었는데 시럽을 넣게 되면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맛이 돼요. 그러면 카라멜 마키아토가 그냥 내가 한 6,6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반값 좀 넘는 정도 가격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커피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스타벅스랑 여기가 제일 테이블이 편하거든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구미가 되게 당기고 그런 건 아니고 가격이 막 싸지도 않아요. 아, 싸구나? 뭐 2,000원, 2,000원만 해요. 케이크도 4,000원씩 하니까 한국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 그냥 3,600원. 이런 것도 있네. 그냥 이런 분위기고요. 근데 다 인테리어나 뒤집듯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장 테이블 있고 여기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콘센트가 없어가지고 오래 못 있어요. 아, 밖에도 이렇게 정원이 나름 있습니다. 담배 피울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이건 여기 있는데도 몰랐지? 진짜 리얼하다. 실제로 타탄으로 만든 거네요. 와, 엄청 커요. 땡큐. 땡큐. 그 음식이 다 있거든요. 뭐 샌드위치도 이것저것 다 있는데 까르보나라를 단돈 4.95불에 먹었어요. 양이 뭐 충분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괜찮네요. 야, 의외인데? 진짜 내가 원하던 짭짤한 맛이야. 여기가 프놈펜이 음식들이 짭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원했습니다. 뭔가 친근한 맛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또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4시 반 정도 됐는데 이 국지적인 호우가 뭐 국지적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저녁만 되면 예, 비가 오네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네, 지금 비가 또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숙소 들어가다가 저녁 밥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지금 일로 왔어요. 여기는 진짜 오랜만에 제가 로컬 밥집에 왔는데 아침마다 보면은 백인들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한식 같은 거 먹고 막 약간 뭐랄까 스테이크 이런 것만 먹다가 한번 오랜만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일단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 600원, 700원 정도 해요. 네. 700원 정도? 그리고 음식을 시켰는데 이런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잘 비벼가지고 근데 지금 매운 소스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양이 작다. 노말인데 땡큐. 자몽이 아니라 아보카도 시켰어요. 스무디. 근데 이것도 1불, 이건 2불. 그래서 총 합쳐서 3불입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게 이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게 안 보인다. 아무런 맛이 안 나는데? 이거 찍어 먹어야 되나? 맛있다. 여기다 이 달콤하고 시큼한 거에다 뜨거워 먹으면 맛있어. 이게 맛집이네, 맛집. 치킨이어서 커피 무조건이야. 커피는 좋아하진 않는데. 오랜만에 로컬 맛집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아, 정말 이 동네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카페 레스토랑들이 많아서 오늘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도장 깨기를 하면서 남은 6일 동안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